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잠시 뒤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 정부는 경호와 만찬 메뉴 등 다방면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만찬 테이블 위 물잔이 아닌 다른 물잔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말했던 우리가 반을 채운 물잔에 기시다 총리가 남은 반을 무엇으로 채울지 말입니다. 정갑의 시사 스페셜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정상회담을 지켜보며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집중분석 코너에서는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 만나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당이 어수선한 가운데 민생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1990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발탁돼 정계에 입문. 삼선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역임.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다수당의 정책사령탑을 맡은 김 의원은 정치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민생 중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정치는 국민의 입장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외교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안을 얘기하고 이것이 최대 의무죠.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전세 사기 관련 정부의 현실적인 특별법을 촉구하는 한편 여야 합의를 통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삽입 제안. 김민석 의원이 구상하고 있는 민생행보 전략과 향후 전국 흐름 집중 분석합니다. 2년 만에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됐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성과를 도출할지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함께 최근 경제 상황 그리고 민생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에 이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일 정상 외교가 복원됐는데 지금 한일 관계 이거 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번 한일 정상 간 만남에서 어떤 점이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보세요? 사실은 무엇이 시급하냐를 논하기 전에 네. 윤석열 대통령 께서 지난번에 일본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방적인 어떤 정리 이런 것은 향후 우리 나라, 국민, 피해자, 후임 정부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회복하기 네. 어려운 수준의 어떻게 보면 위헌적 수준의 하자 내지는 부담을 안겨준 것이죠.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변협 같은 데서도 지난번에 그러한 어떤 외교적 일방 조치를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고까지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네. 내용 아닙니까? 사실은 그것이 워낙 이제 큰 어떻게 보면 무거운 돌덩어리를 우리한테 이제 안겨준 것이어서 근본적으로 본다면은 그런 것의 원상 회복과 어떤 정상화를 요구해야 하는데 사실 오늘 현재 지금 이제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온 이 시점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국민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솔직한 일반 국민들의 심정은 미국이나 일본 또는 다른 외교에서 보였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상을 뛰어넘는 실수나 실언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네. 사실은 굉장히 정서에 있는 어떤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나 해보게 되고요. 네네. 그렇지 않고 어쨌든 현 시점에서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과연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역사 문제에 대한 입장이나 태도를 어떻게 표할지 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표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의 입장을 표할지 하는 것들을 우선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 방한 전에 민주당 전용기 의원 등이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공식 항의를 했는데요. 여당은 일본 국가가 좋아하는 일을 해준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큰 의미 없는 비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뭐 국제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실효적으로나 뭐 두말할 나위 없는 대한민국 영토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뭐 여럿이 독도를 방문했던 것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닙니다. 네. 저도 민주당 최고위원을 했던 한 10여 년 전쯤에 지도부와 함께 방문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시절에요? 네, 의원. 네. 저 당시 정세균 대표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 지도부와 함께 방문했던 적이 있어서 네. 뭐 특별히 새로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뭐 일본이 시비를 걸면은 아니 무슨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냥 툭 쳐버리면 될 사안이지 그렇게 일본으로 하여금 저 오히려 좋아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의 여권에 아무도 어떻게 일본이 다른 것도 아니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네. 있는가라고 네. 그냥 정리를 해줘야 되는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화면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공식 환영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엎드려! 영접에 이어서 사열대 등단과 경례 순서입니다. 네, 이어서 사열 동선 이동 수행단 인사와 대통령실 입장 순으로 이어질 계획입니다. 네, 지금 이제 후미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공식 환영식 잠시 봤는데요.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책 이회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고금리의 가계 부채 문제, 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먼저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뭐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그야말로 이제 아주 초복합 위기다 또는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전의 상황이다 뭐 이렇게 다양한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장 제게는 와닿았던 국내외적 진단 중에 하나가 올 초에 다보스 포럼에서 올 초에 최고의 화두를 그 키워드를 생계다 이렇게 정리했던 것이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 이후에 전체적인 이 국제적인 어떤 상황에서의 가장 큰 어떤 경제적인 화두를 생계로 잡은 것인데요. 네.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코로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들이 겹쳐서 우리가 경제의 정책의 초점을 뭘로 집중할 것인가라는 점에서도 가령 최근에 뭐 천원의 아침밥이라든가 네. 과거 같으면 그렇게 관심을 덜 모았을 그러한 사안들이 관심을 모으는 것 자체가 워낙 물가고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모든 국민들에게 현실로 와 닿으면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계와 관련한 것을 첫째로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역시 수출이 중요한 나라인데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뭐 반도체라든가 또는 중국의 일시적인 침체 이런 것에 영향이 있었기도 하지만 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전략적 경쟁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이제 환경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착화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그런 어떤 무역 질서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져갈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기 전에 반도체 문제와 관련해서 그쪽에 관련 있는 기업이라든가 산업적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네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나 또는 국가가 미국에 어떤 것을 해주는 것이 제일 좋겠느냐, 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또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제일 좋겠느냐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기업이 미국이나 중국에서 다 좀 룸을 이렇게 넓게 쓰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은 정부와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최선 아니겠느냐 이런 네.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한편으로는 우리가 중국 중심의 수출에서 미국 쪽이 이제 반도체를 쭉 몰아가면서 가는 부분에 네. 우리가 일정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면은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중국에서의 여러 가지 무역적 수출적 우리의 관계를 확 무너뜨리는 쪽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두 가지 한편으로는 생계에 있어서 어떻게 국민의 방어선을 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무역 구조에 있어서의 급격한 어떤 변동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 두 네. 가지가 저는 경제정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지금 연금이라든가 노동 교육 개혁을 지금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 여야 합의를 통해서 법 개정을 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요. 민주당은 이 3대 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요? 저는 사실 조금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이 정부가 사실은 정부 초반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리를 못한 그 상당 기간을 보냈는데 네. 처음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얘기한 게 이제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이었고 좀 기대도 있었고 저도 뭘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 가지 다 지금 좀 길을 잃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그 연금특위에 속해 있어서 아는데 정부가 연금특위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 없어서 사실상 지금 그냥 시간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금개혁에 관련해서 정부가 사실상 포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노동은 사실은 그러니까 노동 운동에 대한 강경책 외에는 별로 없다가 69시간이 나오면서 그것 또한 지금 좀 주춤해버린 면이 있어서 네. 그다음 어젠다가 나오지 않고 있고 교육도 이주호 장관께서 두 번째여서 좀 미세한 것들은 있는데 그중에 핵심인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받아봐도 별로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교육, 연금, 노동이 다 중요한데 네. 그리고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관심이 있으면 진행이 되는 것이 좋고 그에 대해서 저희는 뭐 받침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세 가지 다 얘기가 나오고 지금 거의 반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조금 네. 길을 잃은 거 아닌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현재 전당대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입니다. 해당 의원들이 탈당을 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당내 여러 쇄신추액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예로 전당대회에 안고 있는 이 구조적 문제라고들 하더만요. 당내 선거에서의 대의원 비중을 줄이는 부분이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뭐 쉽게 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어서 네.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의원을 내 비중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당원의 참여가 많아졌고 당비를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면에서 보거나 당원 주권이라는 면에서 봐도 좋은데 다만 당원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당원과 상당 기간 예를 들어 뭐 10년, 20년, 30년 정도 이렇게 활동한 당원을 완전히 똑같이 본다 하는 것도 그것 네. 또한 정당 민주주의상 꼭 맞지는 않고 네. 하기 때문에 그러한 다만 이제 그런 대의원이 선출된 대의원인가라는 데 대한 맹점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정당 구조에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는 대의원제의 비중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한데 완전히 없앨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그 대의원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선출할 것인가에 대한 쪽으로 네. 우리 당
어떤 개혁 또는 정당민주화의 고민이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5.18 정신을 여야 합으로 헌법 전문에 삽입할 것을 제안했던데요. 네. 오늘 5.18 때 광주 선언을 하자는 건데 이건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그건 사실은 제가 제안했다기보다도 우리가 이제 여야 공통 대선 공약을 좀 하자 이렇게 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여야 공통 공약의 대표적인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하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삽입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가 다 공약을 한 거니까요. 그리고 네. 제가 저것은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최근에 망월동 참배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것을 광주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이 문제 정도는 우리가 역사에서 더 이상 논란을 하지 않고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개헌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헌법 전문도 헌법이기 때문에 누구도 시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서의 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삽입 정도는 뭐 가령 총선 전에 또는 네. 총선과 동시에 우리가 합의만 한다면 뭐 이미 약속한 것이니까 서로 네.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도 우리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의 그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녹취록 여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 당사자들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여당 최고위원 등을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태영호 최고위원의 그걸 저도 봤는데요. 일단은 그런 말을 본인이 해서 그것이 녹취로 나온 것 자체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 말을 그냥 전혀 근거 없이 그냥 뭔가 이렇게 과장하려고 또는 폼 잡으려고 이렇게 했다면 야 과연 그게 상식에 맞나 싶어서 그런 정치가 가능한가 싶고 솔직히 얘기하자면 전혀 내용 없이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인가에 대한 의혹을 갖는 것이 너무나 그냥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저 정도 되면 과거의 예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차라리 검찰의 수사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네. 태영호 최고위원 자신이 그것을 유출했다고 생각되는 보좌진을 고발하는 무슨 독특한 아주 형국까지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 문제는 저렇게까지 된 이상 정리를 뭔가 조금 클리어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제 3당 신당 얘기가 나옵니다. 뭐 김현 오랜 정치 경험이 있으신데 어떨까요? 그 여야 분당이라든가 제 신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총선을 앞두면 뭐 늘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찬반의 이 뭐랄까 압축도라고 할까 이것이 네. 워낙 강해서 그거 외에 다른 제3세력의 관심이 많이 쏠리겠는가에 대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총선 전략 짜고 있을 텐데요.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네. 거기 보니까 지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을 언급했던데요. 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뭐 스스로도 많은 자기 비판이나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또 다시 이제 국정을 맡을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정책들을 이제 입안해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구체적으로 비판점이나 평가점을 좀 정리하자 이제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경우는 주요 정책 수단이 이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네. 그것이 진폭이 너무 등락이 컸었던 면이 있죠. 사실은 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쭉 지속적으로 했더라면은 원하는 목표를 실현하기가 좀 낫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네. 부동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적절한 공급, 그러니까 우리의 부동산이 원하는 수준과 내용의 주거가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에 부합하는 적정한 공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사실 그런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그 조금 늦었던 면이 있고요. 네. 그런 것보다는 규제 중심으로 갔던 것 이런 등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죠. 내년 총선의 가장 큰 이슈는 뭐가 될까요? 총선 때마다 뭐 나오는 386 퇴진론 얘기도 있던데요.
내년 총선의 최고의 스타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찬반이 너무 명료하게 갈리고 야, 이대로 그냥 있어도 되나 하는 걱정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밀어주고 근데 조금은 그래도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어느 정도는 옆에서 좀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목소리를 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견제에 대한 표를 던지실 것이고 그것이 제일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인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눈에 비치는 모습은 권력 투쟁, 자리 싸움으로 보입니다. 민심 속으로 좀 더 다가가는 정책, 정치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보와 첨단 산업 및 과학 기술, 청년 및 문화 협력 등 양국 간 주요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은 양국 간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한일 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님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직 국익과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일본 역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양국이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간다면 그동안 얽힌 실타래를 풀어 물잔의 반이 채워질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방일 당시의 굴욕 외교를 이번에 바로잡지 못하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라는 말은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일 정상회담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이기태 실장님,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늘 방한을 했고 잠시 뒤에 한일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 12년 만에 셔틀 외교 정상 간 복원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 윤 대통령 일본 방문 때 과거사 등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 이번 기시다 총리 방안에서 봐야 할 핵심 사안은 어떤 겁니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관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관한 어떤 논의 과정이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가지고 기시다 총리의 입장, 표명이 어느 수위까지 나타날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자께서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연 남은 물컵을 어떻게 기시다 총리가 채울 것인가라고 하는 점 그리고 한국 국민의 마음에 다가서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한국과 일본이 처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일 공조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협력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김중혁 비대위원님,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당초 올 여름쯤 방한할 계획이다. 그런데 앞당긴 것은 윤 대통령 결단에 호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해석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김현희 보는 기시다 총리 방한이 앞당긴 배경은 어떤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원래 7, 8월에 오기로 했었는데 네. G7 회의가 또 일본에서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대통령이 두 번 연속 일본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일단 처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답방 형식으로 먼저 가본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배려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고 또 본인도 이제 일본 언론과의 그 대화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제가 보기에 기시다 총리의 방문은 세 가지입니다. 그 안보, 네. 경제, 그리고 과거사입니다. 근데 그 관심사는 우리나라에서는 거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과거사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경제 안보인데 사실 기시다 총리의 입장에서는 거꾸로 안보 문제에 대한 그 관심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이제 일본 열도 위로 그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갔을 때 그 열차가 중단되고 뭐 사이렌이 울리고 상당히 법석을 떨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 핵폭 공격을 받았던 일본 국민들에게는 그 미사일이라는 것들에 대한 핵미사일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에 가서 그 뉴클리어 컨설티브 그룹인가요? 그 핵협력 그룹을 결성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워싱턴 선언의 내용이 뭔지 네. 바이든 대통령과 막전 마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일 간에 어떠한 협조가 필요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경제 문제 그리고 과거사 문제 이런 순으로 중요도를 매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현근택 본장님, 방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핵심 사안으로 과거사에 대한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 이게 과연 어느 수준까지 올 수 있는 것이냐. 이제 윤 대통령이 방일 뒤에도 일본은 교과서 왜곡이라든가 신사참배 등 이게 이어졌잖아요. 일본 내부의 강경론을 재우고 이번에 뭔가 우리 국민이 원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걸로 봅니다. 지금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어찌 보면 이제 뭐 7, 8월 예정돼 있었지만 먼저 온 거거든요. 네. 언론 보도도 먼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시다 총리가 오기를 원했다. 그러면 지난번에 어쨌든 지금 반잔을 저희들이 뭐 채웠다 그러는데 반잔은 저는 마셔버렸다고 보는데 반잔 더 달라고 오는 거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게 안보라고 얘기하지만 안보 문제는요 다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일 동맹이 한미 동맹보다는 오히려 더 내용 깊가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핵심적인 문제는 저는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결국 오염수 방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이게 한 7, 8월 정도로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염수를 방류하고 나서는 아마 방안이 힘들 거예요. 굉장히 반발이 심할 거기 때문에 그럼 사전에 어느 정도 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갔을 때에도 언론 프리를 통해서 방류 문제 어느 정도 얘기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공식 의제로 안 올렸지만. 근데 이번에는 이제 공식 의제로 올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핵심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 국제적인 기준, 그다음에 한국의 참여인데 그건 제가 보기에 일본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뭐 IAEA는 이미 약간 인용하는 선으로 가고 있고 한국에서 참여한다 그래도 어떤 의사결정이 아니라 그냥 보조 정도, 참가 정도 한다 그러면 만약에 그 두 가지를 다 조건 들어준다 그러면 그냥 우리 방류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한국 정부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쟁점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될 실장님. 앞서 이제 세 가지 현안 중에서 이 실장님도 이제 오염수 문제를 첫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뭐 대통령실에서도 의제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미리 흘러나온 얘기는 오염수 관련해서 한일 공동조사를 사전에 한다는 건데 만약에 정상 간 합의 이후에 공동검증을 하게 되면 이 문제가 풀립니까? 사실 오염수 문제는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는 논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즉 우리가 이 얘기를 꺼내기도 힘들었고요. 하지만 한일 관계가 진전이 되면서 이제 오염수 문제에 대한 이제 논의가 하나의 의제로 나타났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실무진 차원에서는 아마 조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결과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제 정상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뭐 IAEA에서도 지금 중간 보고서를 통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 정부가 이제 참여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오염수 문제는 사실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어떤 방사능 자체는 정말 해로운 것인데 네. 이것이 뭐 그냥 조금이라도 들어왔을 때 그냥 해롭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고 흔히 말하는 기준치 이하로는 괜찮다라고 하는 시각에서는 이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있고 이것이 아마 일본 정부의 지금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네. 한일 간의 공동 조사를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염수 의제는 일본이 원했을까요? 한국이 원했을까요? 아무래도 한국 측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동해하고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한국의 네. 입장에서 국민들이 방사능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본 국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건강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아마 한국 정부가 먼저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현근택 부원장님, 네. 민주당은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또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 성과가 없으면 이게 빈손 외교가 재현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일본 방문했을 때 사실 어찌 보면 먼저 다 우리가 제시하면 일본이 호응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에 어찌 보면 상대방이 선의에 기댄 건데요. 완전히 반대 결과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교과서 문제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외교 청사라든지 야사쿠 인신사 참배 문제라든지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도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는 굉장히 그 국내 지지율도 올랐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했고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일회담을 통해서 그 여세를 몰아서 한국이 얻을 것을 더 얻겠다 이런 거 보이는데 하다못해 이제 화이트리스트만 하더라도 먼저 우리가 이제 우리는 복귀 싫은데 일본은 하는 걸 보겠다 이러는 거거든요. 우리는 WTO 제소도 취하했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뭘 얻을 거냐 확실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일본 총리가 굉장히 자신감을 얻고 우리한테 와서 오염수 방류할 테니까 양해해라 아니면 이런 걸 받아들여라 이렇게 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뭘 얻을 게 있느냐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중혁 비대위원님, 그 외교안보에서도 뭐 여야간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서 외교 자해를 중단하라 이런 비판을 했네요. 그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 보면 어떻게든지 한일 관계가 파탄이 나고 일본 총리가 이번에 와서도 뭔가 서로 감정이 더 악화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고 계신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일본에서 교과서 문제라든가 독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그 극우파들, 우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정권이 있을 때 한일 관계가 파탄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 치유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한 거거든요. 가자마자 무슨 성과를 다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외교 관계에서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가니까 답방을 빠른 시일 내에 하고 뭔가 협조를 하겠다고 아까 이기태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오염수 문제도 이제 얘기를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일 관계가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중국에서는 황사라든가 대기오염 같은 것들이 바로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한국 정부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정부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황사 대기오염으로 고통받을 때 중국 정부에 항의 한번 제대로 했습니까? 근데 일본 후쿠시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IAEA가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정 못 믿겠으니까 한국에서도 가서 검증을 같이 하자라고 네. 하는데 그것도 못 믿겠다고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해서 뭘 그 평가를 내려야 됩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도하게 지금 한일 간의 어떤 외교 문제를 갖다가 감정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태 실장님,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언급할지도 관심사인데요. 어떤 전망인가요? 지난 3월 정상회의 때 기시다 총리가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비롯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원했던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라고 하는 표현은 없었는데요. 사실 이번에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한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보통 이제 결단력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결단을 내리면 추진력이 있는 총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기를 원하고 저는 다른 쪽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은 일본이 98년도 공동선언 이후로 2010년 간 담화까지 계속해서 한일 관계에 있어가지고 네.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는데 2015년도 아베 담화 때 이것이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얘기하는 것은 아베 담화에서 표명했던 사과를 하지 않겠다라는 걸 벗어난 하나의 새로운 원칙을 다시 한번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배준사 소장님, 네. 앞서 들으셨다시피 지금 여야 뭐 외교안보 정책을 놓고 견해차가 뚜렷한데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 지난 3월 달이거든요. 3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 직전에 제3자 변제안이 있었습니다. 결국 제3자 변제안이 여론상으로 긍정적이지 않았고 그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 관련 외교는 계속 이제 부담되는 것인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일 겁니다. 결국 컵의 문을 반을 채워야 된다라는 것은 공은 이제 일본 쪽으로 넘어가 있다. 그렇다면 일본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할 텐데 오염수 문제는 이렇게 민감한 문제는 좀 조정되고 조절되는데 다소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의 중도, 또 무당, 또 MZ세대가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슈는 기시다 우미오 총리의 이 공동 기자회견, 네. 정상회담 이후에 가거사와 관련된 발언일 겁니다. 과연 사과가 나오느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정도 수준의 사과냐,
이 부분이 여론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한일 관계의 경우는 특히 이제 민감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가 또 관심사인데 지난 3월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 때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에 대해서 이 비판이 있었고 지지율이 하락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떨까요? 그 지난 그 3월 그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여론 구조 자체가 3대 6 구조로 지금 바뀌어 있어서 외교 분야에 있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좀 신뢰를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사과, 그러니까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내지 않으면은 그 이외에 어떠한 것도 좀 늦어지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그 세 가지 의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가장 크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양보하려는 것이 아니냐. 특히 기시다 총리 그 형식 자체가 연휴 끝날 갑자기 와가지고 1박 2일 하고 그냥 가버리는 모양새인데 이거는 자기 할 말만 하고 가겠다라는 걸로 지금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리고 지금 현재 공동선언이나 이런 것도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흐름에서 보면은 여론이 그렇게 썩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배중철 소장님, 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앞서 이제 여러분 말씀 있었습니다만 뭐 경제 안보 협력이라든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 이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텐데 네. 그중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의제는 어떤 겁니까? 뭐 저는 긍정적 기대치는 열려 있다. 물론 네. 안보나 경제 관련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 아주 파격적인 게 있지 않는 한은 대통령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건 우선적인 일본의 이 태도에 따른 대통령의 이미지일 겁니다. 우선적으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건 뭐 기꺼이 우리는 뭐 어떻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반응할 리는 없겠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가 또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어떤 원칙과 기준이 제시되는가 그 부분을 볼 수밖에 없을 테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거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과거사가 어느 정도 수준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하지만 그래도 워낙 지난 3월 달과 비교를 해볼 때는 그때는 뭐 일절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고 하야시 외상의 경우에는 강제 징용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번에 좀 여유가 생겼을 겁니다. 이제 일본의 선거도 끝났고 지금 기시다 내각은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 있으니까 또 G7 정상회를 앞두고 한국민의 여론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끌고 갈 이유는 없으니까 과거사 발언을 할 것 같은데 그 발언이 어느 정도 그래도 설득력이 있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종혁 전 의원님, 그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의 만찬 한남동 관저에서 지금 예정이 돼 있잖아요. 홈파티 형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숯불 불고기를 포함한 한식을 대접할 것이다.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 때는 화합조가 또 화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번에 만찬 관련해서 뭐 김건희 여사 역할이라든가 들은 게 있습니까? 이게 원래 실무 방문이잖아요. 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이게 준비가 됐던 게 오는 거기 때문에 뭐 국빈 방문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일 겁니다. 네. 그런데 셔틀 외교의 원래 뜻도 그런 거고요. 가까운 지역이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자는 건데 제가 듣기에는 이제 숯불 불고기를 한다는데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소 와규가 나왔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우리로서는 우리 한우로 숯불 불고기를 대접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이고요. 이 두 번째 지금 이제 다시 만나는 거고 두 번째 만나는 거고 또 이제 G7에서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그 네 분이 그 부부가 같이 동반을 해서 식사를 하다 보면 아마 좋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본으로서도 그동안에 그 경색됐던 한일 관계가 풀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감이 있고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저는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요리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본인이 계란말이를 해주겠다라는 직접 요리할 가능성 나왔는데. 얘기도 나오네요. 예. 네, 이기태 실장님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정상 간 어떤 공동선언이 있을지도 관심인데 지금 전망으로서는 공동선언까지는 없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잖아요. 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3월 정상회의도 그랬습니다만 그때도 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방문한 측면이 있고요. 네. 이번 기시다 총리도 아마 기시다 총리의 의향에 따라서 빠른 결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실무적인 차원에서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사실 그저께까지 아프리카 순방을 갔었고요. 또 일본 내에서 이시카와 현에서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준비할 시간이 없었을 것 같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아마 이러한 성과나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윤 대통령 외교 행보를 보면은 이게 한미일대 북중러 구도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과거 이른바 신냉전 시대의 대결 구도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기대 실장께서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약간은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일본,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은 중국을 명확한 위협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에서는 다양성, 포용성, 개방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배려하는 그러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한일 협력과 관계 개선이 정말 가장 큰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일 중심의 외교 전략 강화하는 모습인데요. 네. 그 대통령 그 지지도 조사를 보면은 긍부정 평가 이후로 지금 몇 주째 외교가 1위로 꼽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은 지금은 이제 외교가 경제와 안보로 연동이 되면서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걸 국민들께서도 알고 계시거든요. 네. 특히 이제 4강 균형을 외교를 했다가 이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좀 방향성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미일 중심으로 급격하게 전환될 거라고는 지금 국민들께서 별로 생각하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대통령의 긍정 부정 평가 이후 모두 외교가 높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국익 외교는 보통 국익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긍부정 평가 양쪽에서 이렇게 높게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미 이게 정치 의제화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배경에는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교를 하고 나서 순방을 하고 나서는 대체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을 했는데 네. 지금 계속 하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대통령을 지지하려는 사람들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긍정 이유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반대쪽에서는 부정 이유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정치 의제화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기태 실장님과 여기까지 대화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웰컴 투 경상! 우리 청년들 끊임없는 도전으로 드디어 독도에 입도해서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입증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일제가 제2의 주권 침탈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끊임없는 투지로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독도를 방문한 모습 봤는데요. 김중혁 전 최고위원님, 예.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 극우가 좋아하는 일을 해준 것이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그 독도는 알다시피 우리 땅입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이거를 아니 우리가 우리 집을 우리 집이라고 계속 떠들어댈 이유가 있습니까? 뭐 그럴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고. 네.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 그때 이해찬 민주당 대표께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독도를 자꾸 대통령이 방문함으로써 마치 그게 분쟁 지역이라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그 방문을 통해서 한일 관계가 계속 악화되게 되면 그것이 누구 좋은 일이냐라는 거고 세 번째 이거는 국내 지지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게 아니냐 이 세 가지를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전용기 의원의 방문 똑같이 거기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1번과 2번은 말할 것 없고요. 세 번째 정치적 악용은 지금 일본 기시다 총리가 온다고 하고 한일 간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니까 거기에 재를 뿌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일 회담이 나쁘게 가도록 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네. 이래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무택 본장님, 반면 전용기 의원은 국민의힘이 진정 보수라면 독도 방문을 쇼라고 비판할 게 아니라 주권 침해를 일삼는 일본을 비판해야 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네요. 이건 뭐 여야를 떠나서 독도 방문은 뭐 정치인들이 가끔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남이 와가지고 이거 당신 집 아니야 이런 얘기 안 하면 우리 집이라고 그냥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웃집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집인데 당신이 왜 거기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그런 비판이 있던 건 맞습니다. 근데
해당되는 수도 있지만 현재 어쨌든 이게 지금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뭐 기시다 총리를 방문을 앞둔 게 아니라 예전에도 한번 예정됐다가 한번 갈래다가 못 가고 다시 간 거였는데 일단 청년 위원장 자격으로 갔다는 말씀이고요. 본인도 이제 말한 것처럼 왜 우리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독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느냐. 지난번에 갔을 때에도 사실은 독도 문제에 대해서 예상치 못하게 일본이 치고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 얘기를 계속했고 그다음에 방문한 다음에도 언론을 통해서 계속 독도 문제 얘기했는데 별 얘기 없었다 이런 식이 나왔기 때문에 뭐 청년 정치인이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만간 취임 1년이 되잖아요. 짧게 한번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중혁 전 비대위원님,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어떤 평가입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은 총론에 있어서 그 방향에 있어서는 저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일 간의 관계, 굉장히 악화되었던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 욕을 먹어가면서 그것을 단행을 했고요. 미일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뭐 전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슨 삶은 소대가리에 앙천대소라느니 무슨 뭐 별의별 그 욕설을 들었어도 입도 뻥끗 못했는데 북한에 대해서도 당연히 주권국가로서 저희가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그 화물연대 파업에 불법 파업에 대한 엄정한 대처라든가 그리고 노동개혁이라든가 연금개혁 그리고 교육개혁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강조 이런 것들을 해나가겠다는 다짐 네.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네. 왜 지지도는 그렇게 낮고 못하고 있느냐. 저는 뭐 이것이 그 대선 이후에 대선 2라운드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네. 그 이재명 대표께서 다른 그 일반적인 그 대선 패배자들과는 다르게 곧바로 국회의원으로 그 당선이 되신 다음에 당 대표가 돼서 당 전체를 지금 그 마치 대선 때와 같이 그렇게 싸움하는 그런 2라운드를 끌고 가시고 있다는 네.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고 또 그 169석이라는 압도적 다수를 가진 야당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뭐 자체적으로도 세련되지 못한 어떤 그런 정책 발표들 같은 거 69시간 발표 같은 거 말이죠. 네. 이런 식의 세련되지 못한 발표를 통해서 스스로의 지지율을 좀 깎아먹은 부분이 있어서 총론에서는 잘 방향은 잘 잡고 있는데 세련미가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근택 부원장님, 윤 대통령 네. 1년 동안 정치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민주당이 바라보는 윤 정부 1년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지지율이 최근에 약간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긍정평가가 30대 초중반 정도고요. 부정평가가 50대 중후반에 머물고 있는데 결국은 사실은 그전에도 보면은 1년 동안은 굉장히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안 좋게 나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지금 대통령실을 보면 항상 모든 게 다 민주당 탓이에요. 일본이 국영화된 거 또 민주당 탓이고 정치를 못하는 거 또 민주당 탓이고 정치가 안 되는 거 또 민주당 탓이고 그런데 사실은 정치라는 거는 대화의 타협입니다. 야당 대표 만나야죠. 뭐 수사 중이니까 못 만난다? 아니 그렇다면 수사 중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치와 사법은 분리해야 됩니다. 자꾸 뭐 수사 중이고 이런 핑계는 제가 보기에 그냥 개인적인 감정이 안 좋다. 이거를 이제 돌려서 말하는 것이고요. 경제도 지금 상황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무역 적자가 지금 14개월째고 중국이 사실 최대 우리 흑자국이었거든요. 지금 최대 적자국이 됐어요. 네. 이런 문제를 전혀 해결 못하고 있고 외교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관계 좋아졌다 그러지만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었어요. 굉장히 험한 말들을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대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균형 외교를 해야 되고 경제와 외교를 분리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해왔는데 이걸 완전히 흔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치도 안 되고 있죠. 경제도 안 되고 있죠. 외교 안보도 안 되고 있어서 그게 그대로 지금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종찬 수장님, 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과 리얼미터에서 모두 상승했습니다. 방미 순방 효과인지 상승 기조로 돌아선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방미 순방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앞으로의 대통령 지지율은 또 이 한일 정상회담 효과가 어떤지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 발표된 조사에서 올라간 것은 순방 효과다. 첫 번째로 이제 지지층들이 조금 더 결집한 효과. 또 하나는 이제 무당층에서 정파적이지 않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간 것. 네. 두 번째로는 한국 갤럽에서 긍정적인 평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대통령의 외교다라는 것이 직전 조사보다 훨씬 더 높아진 35%로 나타. 물론 부정적인 평가 이유도 외교가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긍정적인 평가 이유가 더 높아지면 특히 이제 시큐리티, 안보나 또 세미컨덕터 이 경제와 관련된 부분보다도 이제 집중된 것은 대통령의 스킨십, 또 아메리칸 파이와 상하원 합동 영어 연설 등에 이제 주목이 됐을 테고요. 그만큼 이제 긍정 평가 이후로 외교가 높은 것을 보면은 지지층들이 순방 효과에 대한 더 긍정적인 평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했다라고 네.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윤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1주년 앞두고 있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년 무렵 지지율과 비교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인데 취임 이후 윤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핵심 현안 몇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겁니까? 일단은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요. 87년 이후에 여러 명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네. 좀 전에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를 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 당시 탄핵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낮을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인 환경이 있었고요. 네.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가장 비슷한 수준인데 이렇게 낮은 지지율을 갖게 된 그 결정적인 이슈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외교도 들 수 있겠지만 경제에 신경 쓰지 않는 대통령의 태도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실 이전과 그다음에 언론과의 그 관계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지 못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60%. 부정평가가 지금 60%에 계속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을 네. 지적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30대에서 지지율이 지난 대선에서 출구조사 평가를 보면은 30대에서 윤 대통령은 48.1%가 지지했고 이재명 후보는 46.3%를 더 많이 지지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 지난주에 나왔던 갤럽 조사에서 30대의 대통령 지지율 보면은 26%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정평가가 높다는 점과 30대가 계속 대통령 지지율에서 굉장히 많이 이탈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배종선 소장님, 네. 여론조사 공정조사를 내용을 보니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평가에 대해서 60.4%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이 부정평가 수치를 줄이려면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합니까? 얼마든지 방법이 있죠. 네. 소정인입니다. 소정인. 소정인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15%를 올릴 수 있는 전략인데 네.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보수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중도, 무당, 네. MZ세대가 안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이념적이거나 정책적인 거나 사람을 잘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소통입니다. 이념을 초월한 소통으로 해서 중도층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면 5% 플러스. 그다음에 또 정책입니다. 청년 정책 잘 만들어서 청년 세대, MZ세대가 더 들어오면 5% 플러스. 네. 마지막으로 인사입니다. 인사 잘해서 아이고 인사 너무 잘하네. 이러면 이제 무당층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5% 플러스 15%가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특히 MBC에서 스페셜에서 많은 지금 시청자분들이 그럼 당신이 대통령 하재 이러거든요.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다 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도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다 어려운 과제를 네. 말씀해 주셨네요.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윤 대통령 미국 순방에 대해서 앞서 이제 지지율이 좀 오른 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는 어쨌든 42% 동률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미 성과에 대해서 이게 어떤 시각을 반영한 겁니까? 사실 이번에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하는데 그 앞단에서의 지지율 상승 평가 요인은 별로 없었거든요. 뒷단에서의 영어 연설과 그 노래가 이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국빈 방문을 할 경우에는 그 도움 된다라는 의견이 한 60%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 정도로 성과와 그 결실이 많은 이런 순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동수로 나왔다는 거는 좀 그렇지 못했다라는 의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그 내용을 보면은 영남권하고 충청권에서는 그래도 도움 된다는 의견이 있지만 그 40대, 50대에서는 도움 안 된다라는 의견이 50%가 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제 그 주도층인 경제 핵심층인 40대, 50대가 이번 그 미국 방문 효과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중도층이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중도층에서는 도움 된다는 의견이 37%, 도움 안 된다가 48%로 도움 안 된다는 의견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약간의 성과는 있었지만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진 않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배 수장님, 네. 김건희 여사가 미국 순방에서 10개 이상의 개인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한일 정상회담이나 외교 무대 등에서의 김 여사의 외부 활동이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이게 달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일단은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그래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상당히 해소되는 거 아니냐. 또는 김건희 여사가 행보를 최소화하면 안 하면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결론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지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다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또 일정 부분 이상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인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뭐 논란 지금 특검까지도 이제
제시되어 있는 상황인데 뭐 비판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 논란이 안 거쳐지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중도까지도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게 되면 동반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 동반된 이 부부 프레임을 끊어내는 그 정도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잠시 뒤에 지금 확대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시작되면 현장을 한번 가보기로 하고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얘기해보죠. 여당의 윤리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정혁 전 비대위원님. 지금 이런저런 설화 논란이 있었던 김재원, 태용호 최고위원 운명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리위가 결정하시겠죠. 네. 근데 사실 제가 아시다시피 지금 전임 비대위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징계 논란이 되고 있는 분들은 이제 그 지금 현재 최고위원들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약간의 재척사유 비슷한 그런 느낌도 들어요. 네. 제가 언급하는 게 과연 마땅한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비대위가 굉장히 신속하게 열려서 여러 가지를 놓고 굉장히 지금 장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이전에 그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제가 뭐 예단하기가 곤란합니다. 네. 현근택 부원장님, 네네. 여당 태용호 김재원 최고위원 윤리에서 윤리 전에 자진 사퇴라는 이런 압박성 얘기도 들리던데 이게 지난번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때 노출된 이른바 자중질환을 걱정해서일까요?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건 사실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네. 윤리 열고 또 그거를 또 이의제기하고 기억하시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6개월 징계 받지 않았습니까? 사실 네. 그때도 이제 뭐 경찰에 소환도 안 했는데 왜 수사하느냐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처음에 이제 품위유지 위반이 됐는데 그다음에는 이제 양도교육이 나와서 1년 됐는데 사실 징계 수위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 정도보다 더 약한가 센가 이제 그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네. 더 중요한 건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처분 소송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당헌을 개정하고 다시 또 징계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복잡해졌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걱정 안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래도 좀 뭐 사과도 하고 좀 한 달씩 안 나오고 이러는 것 같은데 태용호 최고위원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여기서 물러나면 이제 더 할 게 없다. 정치적으로도 끝이고 본인이 이제 앞으로 뭘 하겠느냐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려하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사실은 최고위원 선출직 청년위원 빼고 4명인데 그중에 만약에 두 분을 징계해서 만약에 뭐 사퇴를 한다 그러면 이 지도부 자체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아,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네. 부분도 아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걱정할 것 같습니다. 김중혁 전 비대위원님. 그 의원들 간에도 김재현 태용호 최고위원 징계 수위에 대해서 좀 결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많이 다릅니다. 네. 태용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 반면에 이게 징계 이유가 불분명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맞서는 경우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아시다시피 김재현 최고에 대해서 오히려 좀 징계에 가까운 거 아니냐 네. 징계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태용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뭐 개인의 발언이고 그 역사적으로 논란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발언인데 그것을 가지고 징계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 문제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전개 상황을 보면 태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녹취록 파문이 생겨났잖아요. 네. 녹취록 파문이 생겨나면서 결과적으로 본인은 뭐 그런 발언을 그러니까 정무수석으로부터 들은 바 없고 자기가 과장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본인이 뭐 유출시킨 것도 아니고 네. 누군가가 이제 유출한 거기지만 정치라는 것은 결과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면은 정무수석으로부터 들은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는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을 본인 입으로도 과장되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네. 그러면 정무수석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자기 보좌관들에게 그렇게 과장되게 얘기한 것은 과연 그래서 옳은 것이냐라는 부분까지 겹쳐져서 사실은 이제 김재현 최고위원이나 태용호 최고위원이나 모두가 다 징계 대상으로 이제 올라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분이 다 징계를 받게 되면 과연 그러면 저 최고위원회가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 또 무슨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되면 뽑을 수도 있다라는 뭐 당원 당규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녹취록 얘기가 나왔는데 현근택 부원장님 네. 야당에서는 태용호 의원의 녹취록에 등장한 이준복 정무수석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일 것이다. 여기에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 검사 한동훈식으로 수사하라 이런 입장을 냈던데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은 뭐 검사 한동훈 식이 아니라 검사 윤석열 식으로라 되겠죠.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 수사했을 때 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해서 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결국은 이제 징역 2년 실형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탄핵에서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지금 여당에서 지금 반응하는 걸 보면 이걸 사실은 없는 사실로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네. 대통령실에서 다음 공천은 대통령실에서 할 거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 이거를 있는 사실 팩트로 확정을 지어버리면 굉장히 커집니다. 법적인 문제도 커지지만 당내도 분란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허위 사실이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징계도 세게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걸 허위 사실로 안 하고 징계를 안 하면 이게 사실이 되면 이게 법적인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수사 문제에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끌어내고 싶은 생각은 이해가 가는데 결국은 당시에도 이제 이런 문제를 수사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아마 태영호 의원 자리가 공천받으면 되는 자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검사 출신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들 수도 있는데 누구든지 가고 싶어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밖에서 이제 검사 출신인데 이런 분들은 아 태영호 의원이 빨리 이제 어쨌든 제명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근데 과연 태영호 의원이 쉽게 물러나겠느냐 말씀하신 네. 것처럼 지도부 자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 견해차가 있는데 대해 이게 당내 개파 간에 충돌해서 비롯된 것 아니냐 이런 또 해석들도 하는데 그런 측면이 있습니까? 개파라기보다는 물론 친윤이냐 뭐 모르겠습니다. 태영 의원이 친윤인지 반윤인지 친윤 안에서도 또 다른 그렇죠. 그런 싸움보다는 아마 제가 보기에 이제 굴러온 돌 박힌 돌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 지역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공천이 당선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새로 올려는 뭐 제가 보니까 뭐 한동훈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아니면 다른 뭐 검사 출신이든 다른 분들이든 모두가 이제 아마 가고 싶어하는 자리일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이게 결국 공천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공천에 관여하고 그러면 지금 초재선이나 예를 들어서 좋은 지역구에 있는 영남이라든지 아니면 강남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나도 그럼 배제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태영호 징계 문제가 굉장히 이제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준혁 비대위원님, 친윤 안에서도 징계의 수위를 놓고 서로 견해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저 그 현대변인님 말씀 중에서 마치 이제 듣기에는 그 강남에 누군가를 내려보내기 위해서 아까 뭐 한동훈 장관도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태영호 최고위원을 속된 말로 날려버린다는 식의 그런 뉘앙스가 들리는데 아니 그런 얘기들도 들린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저희 당이 지금 얼마나 큰 상처를 입고 있는데 그런 네. 누군가가 그 이전에 있었던 발언들에 더불어서 그럼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녹취록까지 공개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계획에 짜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 문제로 처해 있는데 그게 무슨 누구 특정인을 어떻게 내려보내거나 공천을 주기 위해서라는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라는 거죠. 최근에 안철수 의원은요 이준석 전 대표와 달리 윤리위가 두 최고위원에 대해서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또 주장을 예, 그거는 뭐 저희 당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뭐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조응천 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건강한 당내 민주주의는 뭐 누구든지 자기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 거기에는 모든 정치인들의 판단 근거가 그렇듯이 본인들의 정치적 유불리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시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네. 거고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갤럽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상승하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을 역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주 상승한 배경은 어떻게 봅니까?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하나는 연동, 하나는 반사익으로 봐야 되겠죠. 네. 하나는 이제 연동됐다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미국 국빈 방문 상승 효과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국민의힘이 따라 올라가는 연동이 됐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화면으로 그래프도 보실 텐데 대체적으로 뭐 엎치락 뒤치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지지율의 양상들을 보면 다분히 반사이익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정당 지지율 질문 자체가 이게 뭐 마음에 들어서 이 정당을 선택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정당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정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질문제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 더불어민주당 관련된 이슈가 크게 부정적으로 이제 불거지고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정당 지지율의 반사이익을 얻어갔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국민의힘 내일 윤리위에서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텐데요. 앞서 네. 말씀하셨듯이 두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가 향후 국민의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좀 전에 배 소장님이 그 연동이라는 단어로 최근 당 지지율 특징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과 지금 커플링 되어서 동조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태용호라든지 김재호 의원의 그 징계수를 결정한다면 전체 지지율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그 서울 지역의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에는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서울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상승한 흐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좀 안 좋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을 좀 징계 조치 한다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녹취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이 계속적으로 좀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소재가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어요.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근택 본부장님. 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 탈당, 또 뭐 급한 불을 네. 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쇄신 관련해서 1박 2일 끝장 토론 얘기도 나오던데 당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쇄신에 대한 움직임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탈당도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돈봉투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지금 하는 거는 사실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많은 뭐 언론인에 지적한 것처럼 뭐 자체 조사라도 하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배종찬 소장님은 이런 얘기 하시던데 저도 100% 동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문제되는 의원이 있으면 다음에 공천 배제한다. 네. 이 정도 선언이라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본다 그러면 그냥 이제 검찰 수사에 맡겨놓은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 수사라는 게 아시겠지만 뭐 민주당이 원한다는 뜻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만약에 앞으로 뭐 소환하거나 소환할 때마다 그러면은 뭔가 그럼 탈당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계속 생기는 거라서 원칙이라도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죠. 선제적 네. 대응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냥 뭐 조사한 게 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뭐 물어보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 이 정도는 네. 정해놔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못하고 있는 건 제가 보기에 좀 아직 당이 무력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혁 전 비대위원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실망하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진보를 표방하고 있고, 그리고 인권, 정의, 뭐 윤리와 도덕 이런 거 말씀하시, 평등 이런 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어떤 이딴 성추행 사건에 의해서 뭐 조국 사태라든가, 더구나 이번에는 의원들 간에 뭐 아직까지 정확히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모르는 집단 돈봉투 사건까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저 정당이 그 정의와 진보 이런 것들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실 것이고 네. 게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아까 현 대변인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개혁이라든가 뭐 반성이라든가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원인이 죄송합니다만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지금 수없이 많은 그 혐의들로 인해서 검찰에 그 재판을 받고 있고 검찰에 기소를 당했고 또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걸 제대로 개혁을 못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화면이 들어왔는데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확대 정상회담 막 양 정상이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양국 정상과 안보실장, 각 수석, 대변인들이 함께 배석을 해서 여러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대 모두 발언이 이어질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기시다 총리님의 방안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5월 5일 일본 이시가와 강진으로 발생한 인명과 재산 피해에 대해 우리 국민을 대표하여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을 기원합니다.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을 心より 歓迎申し上げます. 먼저 5월 5일 일본의 이시가와현의 강한 지진으로 발생했습니다. 인명과 재산의 피해에 대해 한국의 국민을 대표시 오미마이를 申し上げます.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을 기념申し上げます. 지난 3월 방일은 한국 대통령의 양자 방문으로는 12년 만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일본 총리로서 12년 만에 한국을 양자 방문하셨습니다. 셔틀 외교의 복원에 12년이 걸렸지만 우리 두 사람의 상호 왕래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한일 관계가 속도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去る3月の日本訪問は韓国の大統領の2国間訪問としては12年ぶりのことでした。岸田総理もやはり日本の総理大臣として12年ぶりに韓国を立国間訪問してくださいました。シャトル外交の再開に12年という時間がかかりましたけれども、我々2人の相互往来には2ヶ月がかかりませんでした。新しくスタートした韓日関係がスピードを出して、これから引き続き좋은 변화의 흐름은 처음 만들기 힘들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대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한일 관계 흐름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いい変化の動きというのは初めからは作ることが難しいですけれども、一応作られますとそれが流れになるケースが多くあります。今の韓日関係の動きというのがまさにそういうことではないかと考えます。 총리님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지 두 달도 안 된 사이에 한일 관계도 본격적인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양국 관계가 좋았던 시절을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総理と東京で首脳会談を開催してから2ヶ月も経たないうちに、韓国と日本の関係も本格的な改善がはっきりと現れています。私はかつて両国の関係が良かった時代以上により良い時代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責任感を感じています。 지금의 엄중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한일 간의 협력과 공존은 양국의 공동이익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今の厳重な国際情勢やグローバル的な複合的な状況の中で、韓日の協力と連携は両国の共通の利益にはもちろん、世界の平和と繁栄のためにも欠かさないものであります。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되어온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은 더 끈끈한 연대로 국제사회에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国際社会の平和と繁栄の土台となってきた自由民主主義が脅かされる状況で、普遍的価値を共有する韓国と日本両国は、より力強い連帯で国際社会で協力を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제가 미국 방문 시에 하버드 대학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私が米国を訪問した際にハーバード大学でお話をしましたけれども、両国が歴史問題が完全にけじめをつけない限り未来の協力に向けて一歩も踏み出す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考えから脱却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考えです。 총리님의 이번 방안이 한일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유익한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윤 대통령 따뜻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을 도쿄에서 뵙고 나서 이렇게도 빨리 실록의 서울을 방문해서 셔틀 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봄에 도쿄에서 모신 후 이렇게 일찍이 실록의 서울을 찾아 셔틀 외교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 비롯한 한국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일본의 이시카와 현에서 발생한 강진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모두 발언에서 이시카와 현 지진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회담에서는 한일 관계를 중층적으로 강화, 재구축하는 것, 그리고 저희가 함께 이런 무드를 구축하고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서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미 다양한 대화가 매우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회담에서는 일한 관계를 준친척으로 강화, 재구축함과 더불어 우리가 구령을 내려서 위축 무드를 불식시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일치했습니다. 그때부터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사이에 벌써 다양한 대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체 회담에서는 그러한 양국 간의 관계의 진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G7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최신 정세와 글로벌 과제에 대한 연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으면 합니다. 네, 여기 확장 회담에서는 그러한 양국 관계 진전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합니다. 또한 G7 히로시마 정상회의도 염두에 두면서 북한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최신 전세나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곤조와 관련해서도 논의할 수 있으면 합니다. 네, 학대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들었습니다. 외교, 안보, 첨단 기술, 청년, 문화 여러 가지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짧게 제가 이 질문 한번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박강원 원내대표 대통령실 회동 제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먼저 만나는 게 순리다 이런 입장을 냈잖아요. 현근태 부원장님. 이재명 대표는 괜찮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거듭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같이 밝힌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박강원 원내대표가 아마 당대표를 안 만난 상태에서 만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만약에 만난다 그러면 당대표를 패싱하는 건가? 이거에 이제 동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아마 이제 원내대표를 만나자고 한 의도가 너무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동안 이제 당대표를 안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안 만난다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이재명 대표기 전에도 안 만났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당대표를 먼저 만나는 게 순서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당내 논란은 없는 것 같고 네. 박강원 원내대표도 뭐 당대표 먼저 만나든지 아니면 최소한 뭐 같이 만나든지 이 정도는 몰라도 당대표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김준혁 전 비대위원님 그럼 공은 다시 대통령실로 갔는데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은 지금까지 어쨌든 부정적인 입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 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실에 안 만나시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정치라는 건 생물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박강원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로서는 본인 때문에 대화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 싫으신 거고 또 박강원 원내대표로서는 당대표를 패싱해서 내가 만난다는 게 무슨 좀 뭐 좀 찜찜한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서로 이제 공을 넘기고 있고 또 그 대통령실에서도 그 내부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부분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변화에 따라서는 앞으로 상황 진전에 따라서는 언제 어떻게 또 만남이 이루어질지 그건 뭐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배 수장님 예측 잘하시잖아요. 짧게 하신다면 어때요? 좀 뭐 야당과 만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은 소통을 원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소통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고 해결책이 있을 것이고 소통해야 합니다. 네, 외교 안보,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굵직한 이슈들이 넘쳐납니다. 상생, 비전 등 긍정의 에너지보다는 갈등과 대립, 부정적인 이슈로 대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슈가 이슈를 덮는 형국으로 치달으면서 혼란스러운 내용들이 더욱 분출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 일이 아득할 때가 있습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각박한 환경에서 부모님, 가정만큼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따뜻한 품이 있을까요?
부모님 은혜를 깊이 떠올리는 한 주가 됐으면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